1900년대 초 중동 지역의 거대 유전이 발견되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일단 찾기만 하면 잭팟! 석유를 둘러싼 쟁탈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하얀 석유라 불리는 이 물질을 중심으로 신자원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2023년 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이 핸드폰, 무선 이어폰, 태블릿, 심지어는 전기차까지 모든 이동하는 전자기기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찌릿찌릿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갖 기상천외한 전자 제품이 등장하는 만큼 배터리 제조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리튬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배터리는 리튬 이온 전지라는 종류의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효율적인 배터리로 평가받고 있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중인 배터리들도 일단은 리튬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죠. 즉, 전자제품이 우리의 생활에 너무도 깊숙이 침투한 이 시대에 리튬은 아주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 하얀 석유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럼 현 시점 이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리튬 머니의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 국토에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25%가 묻혀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매장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리튬의 55%를 생산해내고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이 리튬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일 텐데 맞습니다. 중국이에요. 단적인 예로 세계 스마트폰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순위는 중국의 CATL이 압도적 1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1위도 CATL이죠. 중국은 자국에서도 꽤 많은 양의 리튬을 생산해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들의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중국으로선 호주산 리튬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호주와 중국 이 두 나라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2021년 말부터 중국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호주의 주요 수출 품목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무역 전쟁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석탄을 수급하지 못한 중국이 되레 전력난을 맞기도 했고 호주 기업과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는 리튬 광산 소유권을 놓고 싸운 적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작년 여름부터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슬슬 녹는가 싶더니 얼마 전 작년 12월 말에는 두 나라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공동선언까지 이뤄내면서 사실상의 화해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2023년을 맞이했기에 둘의 무역은 모든 분야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호주와 중국의 리튬 기업들은 다시금 속속들이 협력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리튬계의 큰손 둘이 뭉치니 사실상 호주와 중국의 독과점 체제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지만 세계가 이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죠. 또 다른 강자들이 움직입니다. 호주가 생산량은 1위여도 리튬 매장량에서는 1위가 따로 있습니다. 세계 리튬의 41%, 아까 호주는 25%라고 했는데 무려 41%에 달하는 리튬을 이 나라 땅이 머금고 있습니다.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 리튬 생산량 순위는 호주의 뒤를 이어 2위에 위치하고 있죠. 이 칠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이 세 나라는 도합 30%가 넘는 리튬을 생산해내며 리튬 삼각지대라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 나라가 진짜로 리튬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조는 평화로웠던 리튬 시장의 본격적인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한편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기술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리튬을 채굴해 내고 유통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리튬 생산 기업입니다. 광산이나 염호 같은 리튬원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리튬을 많이 생산해내는 게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죠. 현 시점 세계 1위 리튬 기업은 앨범알. 이 기업은 호주도 칠레도 중국도 아닌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튬을 배터리 재료로 사용하려면 고순도 리튬 화합물로 재련해야 하는데 이 기술은 또 중국 기업들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죠. 광물 부국, 기술 부국끼리 지독하게 얽혀있는 이 형세, 꽤나 혼란스럽죠?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시 배터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즉, 리튬은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리튬의 64%는 중국산으로 한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리튬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자원이라 이렇게 한 가지 경로만 사용하기엔 위험합니다. 자칫하다간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장 공을 쏟고 있는 상대는 아무래도 호주와 칠레입니다. 특히 2023년은 이 링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해인데요. 작년 8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면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죠. 이 법은 미국에서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었죠. 올해부터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국산 리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대놓고 드러나고 있는 신자원 시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